네, 방금 소개받은 현대해상에 근무하는 정교환 부장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목을 현대해상의 RPA 추진 사례인데 부제를 한번 붙여봤어요. 오늘 제가 발표한 한 40분 동안 주로 RPA 얘기도 하겠지만 여기 오신 분들이 RPA뿐만 아니라 이렇게 업무 자동화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조금 양념으로 저희가 업무 자동화 측면에서 했었던 것도 중간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 본사 건물인데 사진이 두 개가 같이 나와버렸네요.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어딘지 아시겠죠? 대한민국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죠? 그래도 회사 자랑 한 번만 하면 많은 분들이 저희 회사가 광화문 사거리가 우리나라 도로가 시작되는 지점이거든요. 이순신 동상 밑에 보면 도로 원표라고 있어요. 근데 제가 회사 다니면서 제일 서운할 때가 현대해상 본사 어딨냐고 하면 저는 항상 이순신 장군의 오른팔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교보 맞은 편이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랑 한번 인연을 맺으셨으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현대해상이라는 회사 이름을 들으면 이순신 장군의 오른팔로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손해보험업이라는 업종으로 분류돼 있고요. 뭐 시장 규모로 따지면은 대한민국에서 이제 두 번째로 큰 MS는 한 16.8%, 우리 뭐 웬만하면 다 가지고 있는 자동차 보험으로 하면 한19% 정도 되는 회사고, 제가 97년도에 입사했거든요. 한 22년째 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 그래도 시가총액으로 하면 항상 100위 안에 있고, 지금은 한 70위권 정도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 네이버에서 한번 IPA라는 검색어를 쳐봤어요. 그러니까 뭐 파워링크 같은 것들에서 굉장히 많이 뜨는데 좀 재밌는 이런 광고 멘트나 블로그 제목 같은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직장인을 야근에서 해방시키는 솔루션. 아마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고 이제 52시간 이슈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이 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되니? 진짜 RPA라는 게 어느 정도 업무까지 되는지에 대한 굉장한 의심이 있을 거라고 들어요. 저희도 지금 한 1년 정도 됐지만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 잘 쓰고 계신가요? 이건 약간 좀 회의적인 말투. 언론 같은 데 보면 RPA 워낙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언론에서 거창하게 떠들수록 저도 이렇게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좀 거품인 경우가 많잖아요. 진짜 저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되나?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목 목차를 이렇게 잡아봤거든요. 그 RPA가 뭔지에 대해서 다 내용 아신다고 했고 했지만 그 회사에서 경영진 분들한테 RPA가 뭔지 설명하려고 하면 또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잘 이해 못 하시거나 어떤 분들은 이해를 안 하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CEO 분들한테 RPA에 대해서 설명했던 오늘 제가 하는 얘기는 대부분 제가 저희 회사 CEO 분들한테 설명했던 내용들을 그냥 그 화법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결국은 경영진에서 봤을 때는 RPA라는 걸 했을 때 뭐가 좋아지냐라는 거에 대한 답을 내놔야 되는데 저희는 딱한 가지, 크게 보면 한 가지, 작게 보면 두 가지 정도로만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실제 이제 숫자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RPA를 추진하려고 하는 조직일 거고 저하고 이제 같은 입장일 텐데 RPA를 하려고 하면 주로 어떤 조직들하고 이슈가 생기고 어떤 갈등이 생기는지 저희 좀 경험담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앞전에서 얘기했을 때 현업부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RPA를 진행하려고 하다 보면 실제로 그 업무를 적용해야 되는 그 실행부서의 리더들하고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 RPA를 적용하려고 했을 때 그쪽 현업부서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했었던 이야기. 그다음에 결국은 회사의 모든 업무가 다 RPA로 적용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내리는 결론은 RPA보다 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아, 이런 업무는 진짜 RPA로 적용했을 때 굉장히 잘 되더라. 저희도 인정하고 상대방 현업부서에서도 인정했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풀어내려고 하고 그다음에 RPA라는 거를 했을 때 1년 내내 저걸 해야 되나? 어떤 사이클로 해야 되지? 이제 요런 거에 대한 좀 궁금증이 저 스스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좀 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PA 그냥 영어 뜻대로 풀이하면 로봇이 프로세스를 자동화한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 다 말이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한 번은 갸우뚱거려요. 영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올드한 회사는 그래요. 저희 회사 약간 올드하거든요. 40대 임원 거의 없고 대부분 50대 이상이 임원이시고 대표분들도 다 이렇게 60대시기 때문에 디지털 뭐 이런 거 다 중요하다고 얘기는 하시지만 또 이해할 때는 조금 거리감을 가지세요. 주어는 로봇이나 기계죠. 근데 목적어는 우리 직원들이 거의 매일 PC에서 단순 반복적으로 하는 일을 기계가 대신해 준다. 예를 들면 우리 직원들 앉아가지고 대표님 맨날 복사 붙여넣기 하고요. 더블 클릭해가지고요. 조회해가지고 그 값 입력하고요. 그런 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시잖아요. 이게 이제 제가 저희 윗분들한테 하는 얘기고 또 윗분들 중에는 그런 피드백 많이 줘요. 야, RPA 이런 거 하기 전에 쓸데없는 일을 없애버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선제적으로 제가 진짜 업무를 그냥 없애보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해봤는데 그래도 안 되는, 꼭 해야 되는 저런 단순 반복적인 업무들을 해야 된다 하고 제일 이해하기 쉬운 사례로 말씀드리는 게 요 정도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 일 있으면 안 되지만 자동차 운전하시다가 사고를 당하면 여러분들이 정비업체에다가 차를 입고시켜가지고 보상을 받으면 그거를 보험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대물 처리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건 저희 자회사에 있는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이 직원들이 하고 혹시라도 사람이 다쳐가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되면 그거는 보험회사 용으로는 대인보상 직원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직원들이 그 업무 처리를 해주거든요. 근데 저희 회사에 그 대인보상 직원이 한 470명 정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중에서 관리자 빼고 뭐 특정 업무를 하는 전담직 직원들을 빼고 일반적인 대인보상 직원으로 하면 400명이에요. 급여도 적지 않아요. 저희 회사도 급여가 적지 않은 회사인 편이어가지고 굉장히 인건비 관점에서는 많이 차지합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출근해가지고 과거에 지금은 이제 52시간 이슈 때문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PC 온오프 제도라고 그래가지고 8시 45분이 돼야지 PC가 켜지거든요. 7월 1일부터 그랬어요. 그 전에는 직원들이 출근해가지고 한 8시 반 정도 되면 2, 30분 정도 동안 했었던 일이에요. 그게 뭐냐면 자동차 보험금을 고객들한테 주는 거를 결제하는 업무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경영진 분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저희 경영진 분들은 옛날 팩트는 잘 아는데 최근 팩트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상식으로 대한민국에서 자동차 사고가 나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보험금 지급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2013년 전에는 보험회사 직원하고 병원의 원무과 직원하고 막 협상하고 합의해가지고 이런 치료가 맞냐? 이렇게 해서 약간 협상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했던 구조였다면 2013년 이후에는 심평원이라고 하는 그 기관에서 일괄적으로 그냥 지급을 해요. 그리고 보험회사에다가 청구를 하면 보험회사는 그냥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심사라는 절차도 거의 없어요. 그야말로 단순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일이죠. 근데 저런 것들을 매일 그 비싼 인건비를 받는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 회사만 그러냐? 다른 보험회사 물어보면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저거를 가장 좀 특징적인 업무로 시도를 해봤습니다. 뭐 내용으로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냥 직원들이 지금 보이는 화면들이 진행되는 것들을 지금 이거는 기계가 RPA가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그냥 사람들이 누르고 누르고 했을 거예요. 근데 저게 해보니까 저도 저거 직접 해봤거든요. 그 직원들 입장에서는 하루에 제가 2, 30분이라고 그랬는데 잘못된 팩트였어요. 그러니까 월초랑 월말이 달라요. 월초에는 한 20분 정도인데 그 월말은 이제 심평원에서 주로 월말에 보험금 청구를 보험회사에 해요. 그러니까 1시간 이상씩을 그냥 앉아가지고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병원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환자들 면담도 해서 서비스도 진행하고 불필요한 보험금이 나가지 않나 이런 거 잘 체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이 일을 하느라 월말에는 잘 나가지도 않았던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저희가 해보니까 평균 시간은 하루에 저 하나를 처리하는데 한
3분 정도가 걸리고요. 그거를 직원들이 평균적으로는 하루에 한 20건 정도 많은 날은 하는 업무였습니다. 좀 지나고 나니까 되게 황당했던 업무를 하고 있는데 다른 회사들 중에서는 아직 그걸 그냥 사람들이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현업부서하고 목표치를 세워봤어요. 그 전체가 100이라고 하면 과연 저게 기계가 얼마나 해결을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그 현업부서에서는 80%를 목표로 내걸었어요. 왜 80%냐면 100이 아니라 왜 80%냐면 그 사고를 당한 사람 중에서는 그 보험회사 용어로 조금 다친 사람을 경상자라고 하고요. 많이 다친 사람을 중상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좀 많이 나가는 중상자는 불안하니까 빼고 그다음에 그 고객의 계좌 등록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로 돼 있으면 요거 약간 좀 관리 대상이니까 빼고 뭐 빼고 뭐 빼고 해서 그런 유형들을 빼다 보니까 현업부서에서는 저희 직원들이 하는 업무의 80%만 줄여지면 이거는 완전 성공이다라고 했는데 첫 달에 한 69%가 나왔고요. 두 번째 달부터는 80%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현업부서에서 그쪽의 정책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거기에서만 아까 뺐던 유형들을 그냥 과감하게 넣게 된다면 거의 100% 정도 소화가 될 거예요. 저희 회사도 약간 노조도 있고 그런 노조 게시판이나 이런 데 보면 직원들이 불만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올리거든요. 근데 이게 성공했다라고 느꼈었던 거는 그 노조 게시판에 몇몇 그 회사에 대한 불만을 쓰던 직원들이 요거 하나는 잘 됐다고 좀 써줬어요. 그래서 그걸 회사에 중요한 사람들이 가끔 들어가서 보는데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좀 성공한 사례로 지금 산에서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RPA 얘기하고 맞춰서 저희 회사에서 저희 그러니까 좀 추진했었던 사례 중에 업무 자동화라는 화두로 진행했던 것 중에 저는 농담으로 3종 세트라는 얘기를 많이 써요. 지금 이제 RPA에 방금 말씀드렸고 더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스크래핑이라는 것도 저희 회사에서는 되게 잘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크래핑 아마 대부분 아시겠지만 어떤 거냐면 또 직원들 중에는 어떤 업무를 되게 많이 하냐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조회해가지고 그 값을 사내 시스템에다가 입력하는 업무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 다음에 고객들이 뭔가 보험에 가입하거나 뭐 대출을 받거나 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를 가지고 오게 하는 업무. 안 가지고 오면 그거를 또 돌려보내서 또 받아서 챙겨야 되는 업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요즘에 자동차 보험 같은 거 들다 보면 아마 자녀 할인 특약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아마 자녀가 뭐 6세 뭐 요 정도 미만이면 그걸 받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그 10명 중에 신생아 10명 중에 3명은 현대해상의 어린이 보험을 들었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어린이 보험을 잘 판 회사인데 어린이 보험에 들었던 사람이 현대해상 자동차 보험을 든다면 저희는 그 고객의 자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린이 자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별도 서류를 요청하지 않아요. 근데 어린이 보험을 들지 않은 고객이 저희 회사 자동차 보험에 들게 되면 그 고객한테 가족관계 증명서를 내게 하거든요. 근데 가족관계 증명서를 내려면 그 민원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하거나 동사무소 가가지고 띄어가지고 내야 되거든요. 굉장히 귀찮잖아요. 그거를 이제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다가 스크래핑 기술로 그거를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민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서류를 뽑아와서 회사에 자동으로 내게 되는 이런 식의 방식. 그 다음에 뭐 직원들 중에 업무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뭐 보험 같은 거 받을 때 거기에 사업자 등록증이 제대로 돼 있나 이런 것들을 또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과거에는 각각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조회를 했다면 그냥 자동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값을 읽어 와가지고 사내 시스템에 반영하는 업무 이거를 이제 저희는 스크래핑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업무 자동화에서 좀 성공을 했었던 사례입니다. 이제 OCR 같은 경우는 제가 사내에서는 절반의 성공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마찬가지로 자동차 보험을 들 때 그 뭐 마일리지 할인 특약 이런 게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뭐 몇 킬로 이내로 달리면 그러면 고객분들한테 뭐를 요구하냐면 그 차량 번호판하고 그 차량 그
계기판 요거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올려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사진으로 올리게 되면 그거를 제대로 기계가 읽고 해석하는 비율이 처음에 업체에서 저희 회사 와서 설명했을 때는 90% 이상 인식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써보니까 55% 정도 인식하더라고요. 근데 현장에서는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그거를 다 클릭해서 숫자를 봐야 됐던 것들을 어찌됐건 55%는 기계가 해결한 다음에 나머지 45%만 그 전에 하던 업무를 하게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성공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어려운 거는 여러분들 병원 가가지고 진료비 영수증 받아서 보험회사에다가 낼 때 아마 대부분이 사진 찍어서 많이 내고 하실 텐데 이제 그거가 잘 인식이 돼야 회사의 업무가 많이 줄어드는데 이제 그거는 아직 저희 대한민국에 있는 회사들의 인식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고요. 여기서는 조금 고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STT라고 제가 써봤는데 저거는 뭐 스피치 투 텍스트의 약어예요. 제가 최근에 한 2년 동안 그 전화로 보험을 파는 일, 그 다음에 한 2년은 인터넷으로 보험을 파는 일, 이런 쪽에 부서장을 했었는데 그 전화로 보험 파는 일 중에 혹시 전화로 그 보험을 가입하셨던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동차 보험 이런 거랑 달라서 뭐 암보험을 든다던가 뭐 이런 좀 장기간에 드는 보험을 들게 되면요. 그 설계사분들을 직접 만나는 불편함은 없지만 그 법적 규제상 그 보험회사에서 고객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따다다다다다다 막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40분 동안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 설명을 안 하게 되면 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아요. 고객도 불편하고 보험회사도 불편하지만 해야 돼요. 근데 제가 그거를 그쪽 부서에 있을 때 되게 답답했던 거는 고객분들한테 저희 전화상담원이 그거를 제대로 얘기했는지 누군가는 앉아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66명의 자회사 직원들이 앉아서 그 40분 동안 설명한 거를 1.5배속으로 돌리면서 제대로 설명했나를 28개 항목을 부위 표시를 해서 제대로 설명했으면 그 다음에 고객한테 최종적으로 전화해서 체결을 하게 하고요. 그게 안 되면 다시 빠꾸해서 못한 부분을 해결하게 했어요. 이거를 사람이 했었거든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그거를 올해 저희가 이제 음성인식 기술을 써서 해봤더니 거의 한 80% 정도까지는 그냥 기계가 해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분하고 전화 상담원이 했던 내용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것도 저희는 이제 업무 자동화 측면에서 했고요. 여기다 써놓지는 않았지만 아까 앞단에서 RPAI 이제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희 쪽에 또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그 여러분들이 혹시 어디 아파가지고 그 보험금 청구를 이렇게 뭐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다 그거 검토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회사마다 차이가 있긴 있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한 22% 정도는 그냥 기계가 전산이 이거 보험금 이거 청구한 게 맞아 해서 지급을 해드리고요. 나머지 한 78% 정도는 그거를 또 이렇게 체크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자회사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써요. 그러면 어떤 것들은 전산이 심사할까? 그거를 과거에 저희 회사에서 한 60몇 가지의 팩터들을 분석을 해서 이런 것들은 허위로 청구됐을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심사를 했을 때 다 원래 고객분들이 요청한 대로 보험금이 나갔다. 이제 이런 룰을 가지고 이제 적용을 해서 했었는데 AI라는 거를 저희도 한번 써봤어요. 그래서 78%의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것들 중에서 머신러닝 분석을 해보면 혹시 그냥 기계가 전산으로 바로 지급을 해도 되는 것들은 없는 건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업무 기준이 다 맞는 건가? 라고 했더니 한 5%포인트 정도는 그냥 기계가 지급해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그거는 저희가 POC를 했었고 올해 하반기에는 그런 걸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만큼의 또 앉아서 그 진료비 영수증을 화면으로 이렇게 보면서 막 체크하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정도의 업무는 자동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가 저희 회사가 올해 지금 실제로 성과를 보고 있는
이제 업무 자동화에 대한 얘기였고요. 제가 마지막에 그중에 제일은 IPA라고 쓴 이유는 다른 것들은 굉장히 노력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전히 현업 부서에서는 반신반의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RPA는 제일 적은 노력을 들였던 것 같고요. 제일 만족도는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RPA는 제가 생각할 때 좀 실패하기가 어려운 프로젝트 같아요. 제 경험으로는 성공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실패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정상적으로만 진행을 한다면. 그래서 이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지를 이제 조금 더 부연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대 효과는 그냥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총 몇 명의 업무량이 줄었다 이걸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경영진 분들한테는 그냥 약간 MSG를 치면 제가 저희 회사 CEO 분들한테는 RPA는 올해 3억 들여서 30억을 건진 프로젝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3억의 의미는 RPA를 이렇게 구축하고 개발할 때 들어갔던 돈이 그 정도 같아요. 뭐 저희 직원들 인건비 요거 따지면은 한 4억? 5억? 뭐 요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보상 직원들 사례를 말씀드렸죠. 제가 RPA 같은 경우는 성과를 처음에 기대 성과는 저희 부서에서 예측을 했지만 실제 성과는 각 현업 부서에서 제출하도록 요청을 했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거품을 만들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나온 숫자는 한 27억 정도만큼은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는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거품을 했다는 게 그냥 말하기 쉽게 3억 30억인데 이거는 1년 차가 그렇다는 얘기고요. 추가로 개발하지 않더라도 1년 차 때는 개발 비용이 별도로 더 들지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솔루션 유지 비용이나 이런 거 따지면 그렇게 큰 돈이 안 들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효과 금액 같은 거는 그대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좀 효과가 있을 거로 그렇게 하고 있고 각 부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위에다 말씀드릴 때 저희 회사도 진짜 52시간 이슈가 되게 뜨거운 이슈예요. 그래서 그 몇 사람 분의 업무량이 줄어들어서 인건비 효과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사람은 주어진 8시간 그 일을 하게 되면 더는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저희 보상 직원들 같은 경우는 자기한테 배당받은 사고를 처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일을 안 하게 됐냐면 과거에는 이 사고는 뭔가 보험 사기에 의심이 되는 거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제보한다고 하거든요. 저희는 이제 조사 의뢰한다는 표현도 쓰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해서 회사가 보험 사기 적발했던 것들이 꽤 있었는데 올해 굉장히 그 숫자가 급격히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근무 시간이 짧아지다 보니까 자기 평가에 영향을 받는 직접적인 업무들은 되게 열심히 하는데 평가 항목에서 조금 멀거나 이런 것들은 덜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놓쳤던 것들을 그만큼을 더 하게 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들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RPA를 진행하다 보면 아마 뭐 경영혁신 부서 명칭은 다르겠지만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제 부서 간에 좀 알력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긴 한데요. 제일 초기에 어려웠었던 거는 오히려 이제 사내 IT 조직 거기서 이제 RPA라는 것들을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조금 의심하는 것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보통의 회사들은 개발 조직하고 운영 조직하고 이렇게 나눠서 할 텐데 RPA는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개발을 했었던 부서가 저희 부서지만 운영도 저희가 최소 나중에 한 2년 정도까지는 그냥 하겠다. 문제 없게 할 자신이 있다라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RPA 하면서 또 하나의 이제 질문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거를 중앙 집중형, 그러니까 누군가 주간 부서에서 해결을 하는 형태로 할 건가 아니면 또 어떤 프로그램들은 직원들이 그 코딩하는 방법을 배워서 자기가 직접 업무해야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해서 좀 고민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벤치마킹을 해보거나 했을 때 중앙 집중형이 좀 맞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회사 기업 문화에는 중앙 집중형이 맞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RPA가 딱 처음에 그걸 오픈해가지고 하면 한 번 정도의 에러가 발생되는 것 같아요. 딱 한 달만 해보면
그 에러가 반복되지 않는데 한번 정도는 에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주관하는 부서가 있으면 어렵지 않게 해결을 하는데, 그거를 각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하게 되면, 뭐야, 이거 된다고 했는데 안 되잖아 라고 하고, 안 하는 사례들이 많이 생겼다란 얘기를 들었고, 저희 회사도 아마 좀 그거 도입하자고 한 부서 욕하면서 안 하지 않을까? 근데 저희가 지금 한 반년 정도 지났는데, 뭐안 된다라는 사례가 없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에러가 한두 번 정도는 발생되는데, 그 부분을 잡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주관하는 부서에서 좀잘 오너십을 가지고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현업 부서의 이제 리더들은 RPA 뭐 하자고 하면 초기에 좀 알고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자기네 부서 괴롭히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RPA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쪽에 그 부서장들한테는 부장님이 고민할 필요는 한 가지도 없다. 그냥 부서원을 잠깐 미팅에 몇번 보내게 되면 딱세 개만 하면 된다고 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PC 갖다 놓고 그 직원한테 당신이 하는 일을 하라고 해요. 그리고 옆에서 그거를 촬영을 합니다. 그냥 개발자가 촬영을 해요. 그러면 그 촬영한 프로세스를 그 현업 직원들한테 한번 설명해 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하나 단계 설명을 듣죠. 이제 개발자랑 저희 이제 주관하는 부서에서. 그래서 그거를 그냥 코딩을 해 줍니다. 그래서 한번 돌려보면 짠 하고 되진 않아요. 약간 놓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 한두 번 미팅에서 하게 되면 그냥 기계가 그다음부터 돌아가는 거거든요. 제대로 작동하는지 모니터링만 하면 돼요. 그래서 현업 부서에서 귀찮은 게 다른 개발 프로젝트에 비해서 굉장히 적다 보니까 저희는 좀 귀찮지 않지만 자기네들이 이득을 볼수 있는 프로젝트로 좀 괜찮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RPA에 적합한 업무를 봤을 때좀 제가 고민했었던 부분이에요. 그 아마 많은 컨설팅 회사에서 뭐 프로세스 표준화, 업무 표준화가 선행돼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텐데 맞는 얘기인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냥 제 주관적인 느낌으로는 뭐꼭 그렇게 컨설팅까지 하지 않아도 복잡한 업무도 아까 제가 400명의 보상 직원이 있다고 했잖아요. 400명의 보상 직원이 똑같은 방식으로 그 업무를 한다라고 하면 그 업무는 RPA로 했을 때잘 됩니다. 근데 4명의 담당자가 업무를 하더라도 4명이 조금씩 다르게 하는 업무 있잖아요. 그거는 하시면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이 표준인 업무처럼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자꾸 다른 방식으로 했었던 게 있기 때문에 안 돼요. 대신에 프로세스가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그 업무를 했었던 방식이 일관되다면, 주로 이제 전산화면에서 했었던 업무 다 표준화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잘 되더라. 그다음에 이제 시간의 흐름 관점에서 봤을 때그 업무가 전혀 바뀐 거는 없는데 그 업무를 처리해주는 화면이 일부 바뀌거나 하면 RPA가 에러가 나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프로세스나 그 업무를 처리해주는 시스템이 자꾸 변경이 생기는 업무인 경우에는 조금 나중에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냥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그냥 크게 달라지지 않는 업무 같은 경우는 뭐 바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업무 예외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개의 업무가 있는데 5,000건이 업무 예외다. 한 가지 유형에 의해서 이거는 해도 될것 같아요. 근데 그 1,000개 업무 중에 뭐 이런 유형이고요, 저런 유형이고요, 이게 유형이 굉장히 복잡해지면 그것도 에러가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업무 유형이 복잡하지 않은, 그래서 몇개 예외 조건을 만들더라도 하나의 그 해결해야 되는 업무가 그냥 동일하게 할수 있는 파이가 크다면 그거는 충분히 RPA로 성과가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사용자 수가 많고 업무량 건수가 많은 업무는 그 성과가 그만큼 커지겠죠. RPA를 하다 보면 저는 이제 이런 용어를 사내에서 많이 쓰거든요. 디지털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제 스스로가 그 표현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제가 디지털 업무를 맡았을 때 자꾸 디지털 기술에 맞게 우리 회사 업무를 적용하는 게 뭘까? 이런 질문을 많이 던졌는데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회사에서
개선해야 되는 효율을 가져와야 되는 업무가 뭐가 있는데 그 중에서 현존하는 디지털 기술 중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게 있다라고 설명하는 게 뭐 같은 얘기인 것 같지만 저는 굉장히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IPA가 사내에서 좋은 반응이 있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저희 자회사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자회사 전체 직원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했었어요. IPA 이렇게 해서 하면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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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굉장히 많은 자회사에서 IPA를 하겠다고 과제를 되게 많이 가지고 왔어요. 이런 거 IPA 적용해 달라고. 근데 그 내용들 보다가 이렇게 설명 듣다 보면 저희 과거에 IPA 안 한 회사들도 그냥 배치 돌린다는 얘기 하잖아요. 밤에 그 데이터 이렇게 돌리면 그 다음날 아침에 결과 봐서 업무하면 되잖아요. 그런 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업무는 IPA 할 게 아니라 그냥 배치 돌려가지고 그 다음날 숫자 보고 일하면 된다. 이제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행복한 거죠. IPA 할 거리 없어가지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하겠다고 가지고 오는 것 중에 될 만한 것들을 이제 골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문화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저는 그냥 주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이제 IPA에 적합한 업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긍정적인 조직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업무 이렇게 잘 좋아하는 조직이 있고 사내 뭐 회사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굳이 안 하겠다라고 하는 데들하고 그렇게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긍정적인 조직하고 했으면 좋겠고 상징적인 업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굉장히 상징적인 업무였는데 그런 업무를 해서 베스트 프랙티스만 만들어지면 저 같은 경우는 요거 가지고 저희 경영진 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광팔았기 때문에 경영진 분들이 어디 가시면 회의 같은 거 할 때 니네는 이런 거 IPA 안 하냐? 이런 멘트를 회의 때 종종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의 베스트 프랙티스만 만들게 되면 이제 중간에 이제 각 뭐 저희 회사 용어로 이제 뭐 본부장 정도 되는 분들이 IPA는 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자기네 밑에 직원들한테 야 우리 할 거 빨리 쟤네들한테 내 이제 이런 분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분위기가 나오면 전체적으로 회사 전체 아까 앞단에 발표해 보면 이렇게 매트릭스 모양이 있었는데 전체 이제 밸류체인 상에서 존재하는 업무 중에 많은 인원들이 단순 반복적으로 하는 업무를 그때 체계적으로 정리해도 제가 볼 때는 뭐 충분히 2년 안에 돌릴 수 있는 사이클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업무를 찾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뭐 자회사뿐만 아니라 저희 회사 전체 팀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120명 정도 있는데 120명을 대강당에 모아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과제를 받다 보니까 다 가지고 오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해서 과제 찾는데 한두 달 안에 충분히 협의해가지고 확정하는 것까지 끝나는 것 같고요. 실제로 아까 제가 RPA는 불러서 촬영하고 코딩하고 그 이외에 모니터링하면 된다. 이게 제가 RPA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RPA를 코딩하고 이런 것들은 1, 2주면 끝나요. 뭐 대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촬영해가지고 녹화 떠가지고 코딩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모니터링 하는 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한 달 안에, 그러니까 RPA 업무 중에는 매일 발생되는 일이 있고 한 달에 한 번 발생되는 업무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이라고 말씀드린 거고 한 번 발생된 오류를 한 번 잡아주게 되면 반복되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기간으로 충분히 저는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RPA의 핵심 성공 요인 뭐 대부분이 뭐 경영진의 의지가 중요하다, 현업부서의 참여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경영진의 의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상징적인 케이스만 만들어드리면 그냥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눈으로 보이는 거고 그 성과가 바로바로 간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주간부서가 여기 오신 도입을 지금 검토하시는 이런 주간부서에서 좀 확신을 가지고 하시면 아까 제가 실패하기 어려운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한 90% 정도는 성공하지 않을까? 한 10개 과제, 20개 과제 하면 뭐 한두 개 정도는 잘 안 되는 케이스가 나올지 몰라도 뭐 대부분의 케이스는 충분히 자동화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확신이 있어서 제 오늘 마지막 장표는 끝이 아니라 그냥 처음에 제가 부제로 달았던 그 RPA는 진짜 제가 해본 경험상 우리 업무 자동화의 가장 확실한 어렵지 않은 시작 포인트라고 보기 때문에
그냥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한번 추진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